네, 저희 이제 또 1월 돼가지고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봤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또 우리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또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제 보통 우리가 학원 강의가 원래 예전에는 11월에 시작했다가 올해 조금 당겨서 10월 달 중순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처음부터 차근차근 안 밀리고 꾸준히 잘 따라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아마 이제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좀 제대로 좀 시작해보자 생각하고 이제 좀 이제서야 공부 막 시작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또1 커리큘럼에서 기본 강의 시작을 했고 이게 또뭐 강의의 제목이 또 아무래도 선행 문제풀이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이거를 좀 심화 과정처럼 생각하시고 좀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뭐 어려운 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전혀 베이스, 로 베이스인데 이걸 강의를 수강해도 되는 여러 가지 좀 걱정이나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의 어떤 굉장히 뭐 심화되고 어떤 어려운 과정을 한다라기보다 그냥 기본 강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진행하는 전 커리큘럼 중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한다면 요 교재를 가지고 단권화를 해라라고 항상 제가 망설임 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기본 교재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이 교재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연습한다라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교재에 수록해 드린 거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보험에 비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의학이나 혹은 뭐 책임근제 이런 과목들에 비해서 선보험은 약관 개정이 좀 되게 자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재에 내가 좀 약간 선행학습을 하고 싶어서 교재에 있는 뭔가 기출문제를 좀 미리 풀어봤다라고 하시면 실손이나 장애 같은 경우는 개정 전에 이제 출제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재 약관이랑 좀 달라서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이게 뭐지? 약간 그렇게 오히려 조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기출문제를 정말 그동안 우리가 3보험 과목으로 기출되었던 이제 그왜 우리 사종시험 때부터 현재 최근까지 전 기출문제를 현재 약관 기준으로 변형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뭐 다른 학원도 그렇고 다른 커리큘럼도 있지만 보통은 요 시기에는 기출문제를 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앞서가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요번 과정에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거예요. 요 교재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수록이 돼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존에 몇회 정도는 이제 왜 과거 약관과 비교해가지고 좀 풀이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거의 사실상 대부분은 우리 시험은 현재 우리가 시험 보는 그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 그리고 판매되는 약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당연히 현재 판매되는 약관이에요. 그래서 과거 거는 어떤 차이점이나 비교되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 시간 중에 중간중간 조금씩 언급해드리면서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비교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괜히 막 예를 들자면 4세대 하면서 3세대를 같이 막 복합해가지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애분류표를 2018년도 4월 이전 거를 막 처음부터 같이 막 놓고서 비교해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수고로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게 나오더라도 나오는 거는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캐치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센스 있게 풀수 있을 정도로만 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에 100점은 없어요. 100점이 나온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요. 어떻게든 엄청 잘 써도 현재까지 그 3보험 기준으로 80점 넘은 적이 있었던가 아마 이번에 수석합격자가 80 넘었던가 그랬을 것 같은데 흔히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평균을 60점을 넘게 합격을 했다. 그거는 절대 적으로 합격 점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내가 약관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달달 100% 암기를 해야 되냐, 그렇게 암기를 해서 써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냐라고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AI도 아니고 과목이 또 이거 하나도 아닌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과정의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답안 작성을 하실 때100% 우리가 달달 암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주요한 내용이 되는 키워드를 알고 있다면 그 키워드를 암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 강의를 활용을 하실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재를 보시면은 막 괄호가 막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하단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에 이제 들으시거나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 괄호 안의 내용을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쓰시기보다 연필로 나중에 혹시 지워서 내가 한번 복습을 할 여지를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노트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써보면서 나중에 내가 빈칸을 보고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갔구나 가는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암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가 이제 요번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패키지로 다른 과목 같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삼보험이 요번엔 좀 강의 제일 길어요. 6주 과정이거든요. 대신에 기본 강의 짧게 했으니까 너무 길다고 또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기본 강의 순서는 이제 기존에 진행했던 대로 중요도 위주로 일단은 약관, 장애, 실손 먼저 진행을 시간을 들여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상해랑 질병은 실손까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으로 교재도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 향후 혹시라도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은 뭐 쉬는 시간에라도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갈 길이 멀어요. 분량이 아주 적진 않고 이제 기본 교재에 준하는 내용에 우리가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이 교재를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엄청 솔직히 전 과정 중에 제일 공들여 만든 자료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원래 제가 중요도 표시를 안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공부할 때 약간 편견이 생겨요, 분명히. 특히나 지금은 그냥 내가 그래도 한번 쭉 훑어본다는 심정으로 지금 정도의 시기는 괜찮은데, 좀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마음이 급해지면서 A급 주제 혹은 별 3개짜리 위주로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막 스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중요도 표시를 안 했었다가 그래도 이제 좀 뭔가 막판에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별표를 그 하나, 두 개, 세 개, 즉 A급, B급, C급 정도의 주제로 나눠가지고 별표를 여기다가 쳐드렸는데, 공부하실 때 물론 A급 주제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험을 기존에 봐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A급 주제로만은 절대 시험이 안 나와요. 왜? 누구나 그건 다 쓸 수 있게끔 이걸 그냥 내가 시험을 시범삼아 그냥 한번 나는 장난삼아 재미삼아 보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난 합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A급은 거의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끔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고, B급 혹은 C급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예 불필요하고 아예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B급, C급이라고 해서 너무 간과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대신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이거는 누구나 잘 쓰는 거니까 이게 나와서 틀리면 그건 합격과 멀어지는 거죠. 근데 C급 주제가 나왔는데 남들은 뭐 2점 정도만큼 썼는데 내가 한 5점 이상만큼 썼다, 그러면 그건 그만큼 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요 별표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1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주로 약관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딱 나오는 부분이라기보다 삼보험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개념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내용의 주제이고, 최근 시험에서 특히 삼보험에서는 이런 형태로는 사실은 문제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출제자가 바뀌어서 조금 생각이 바뀐다라면 모를까, 어쨌든 최근 삼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 보험 같은 데서는 약간 약수리수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삼보험은 비교적 답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출제자가 채점하기 쉽게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자면 괄호 채우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혹은 약술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청약의 철에 대해서 기술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청약의 철회 중에서도 뭐 청약을 처리할 수 없는 뭐 예외 사유에 대해 써라 라든지 이렇게 딱딱 답이 정해져 있고 개수가 정해져 있고
채점하기 용이한 내용으로 그렇게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그런 주제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일단 별표를 하나짜리로 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보험의 급부 형태 중에서 일단 실손보상 방식에 대해서 약술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괄호로 채워져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약간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이번 과정 중에 채워나가면서 한번 키워드를 쭉 한번 흐름에 따라서 이해보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실손보상, 실손이니까 요거는 실제 손해 만큼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삼보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급부 방식의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액 담보, 그리고 두 번째로 준정액 담보,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실손 보상이었어요. 조금 약간 리뷰를 해보자면 정액은 가입 금액 그대로를 보험사고 발생이 됐을 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 대표적인 게 뭐 암 진단비, 뭐 골절 진단비 이런 것 등 그런 것 등은 그냥 내가 실제로 얼마 썼든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암보험을 가입 금액을 2천만 원 가입해놨다. 그러면 암에 진단이 되면은 내가 실제로 얼마 썼는지 상관없이 2천만 원 그냥 그대로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 그런 담보가 이제 정액 보상 방식의 담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준정액, 정액, 그리고 준정액. 이 준정액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후유장애 담보였죠. 후유장애하고 입원 일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가입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진 않아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내가 장애 지급률이 10%의 장애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가입 금액에서 10%만큼 곱해가지고 지급되는 보험금이 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준정액 담보의 대표적인 건 요 후유장애, 그 이외에는 뭐 입원 일당. 입원 일당 하루 2만 원 가입돼 있다. 그러면 뭐 당일부터 입원 일당 지급되는 상품이라고 하면 뭐 10일 입원했을 때 20만 원 이렇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정액 담보가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선보험에서 실손 보상 방식의 담보들이 또 있습니다. 흔하게 뭐 가장 먼저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실손의료보험. 그게 가장 우선으로 떠오르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실손보상 방식의 그런 담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주제의 문제이고요. 그럼 의는 실손의 의의를 써주는 겁니다. 실제 발생 손해. 그래서 실손보상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취지는 뭐냐. 실제로 내가 쓴 것 이상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취지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정액담보 같은 경우, 뭐 암보험금 혹은 뭐 사망보험금 등등 이런 정액담보는 아무래도 내가 요만큼의 보험료를 내고 굉장히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까지에 달하는 그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 사기도 그런 문제로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익자의 이득 방지 그리고 도덕적 위험 예방 방지 차원에서 실손 보상 형태를 따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와 같이 의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손 비용 담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주요하게 배우는 실손 의료보험의 의료비 담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 처리 담보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상해보험에서 제가 몇 가지 별 3개짜리 주제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게 이제 우리 과거에는 형사비금 지원 담보라는 명칭으로 쓰였다가 현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담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 같은 경우도 왜 실손보상 형태냐. 실제로 가해자, 즉 운전자 보험에서는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가해자여가지고 피해자한테 형사합의를 해야 돼요. 실제로 형사합의를 얼마에 했는지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한도가 1억인데 만약에 내가
형사합의를 5천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가입 금액 1억이지만 1억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가 있고요. 뭐 벌금 담보 뭐 이런 것 등 운전자 보험에서는 사실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 이런 걸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실손 보상 형태의 담보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혹시 문제에 제시가 된다면 그거는 비례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내용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해외여행 비용에 구원비용 담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약 명칭이 보통 이제 요런 명칭으로 되어 있죠. 요즘에는 중대사고 구조 송환 비용 특약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새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요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중대사고 구조 송환 비용 특별약관 혹은 과거에는 그냥 해외여행 특별비용, 특별약관 이런 형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어떤 명칭으로 나오더라도 아, 이 두 개는 같은 거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혹시 명칭 때문에 이게 뭐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새는 주로 이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명칭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아직도 약간 혼재돼서 활용되고 있어요. 같은 거다. 내용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다수보험 계약의 중복보험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그땅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손해본 만큼만 보상을 받는 게 주요한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실손보험이 여러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든지 운전자보험이 여러 군데 가입이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엄청 많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형사 합의를 한 만큼만 실제 발생된 의료비만큼만 즉 각 회사별로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비례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독립 책임액 비례 분담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또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뒤에 또 나가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뒤에 우리가 운전자 보험 등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 비례 보상을 한번 또 풀어볼 예정이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비례 보상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뭐 가입 금액 안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가입 금액 안분 방식 그거는 상법에서 규정된 비례 보상 방식이고 우리 선보험에서는 독립 책임액 비례 분담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드리자면 독립 책임액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보험이 예를 들어 A라는 보험하고 B라는 보험이 있어요. 이걸 한번 지우고